자,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입니다. 오늘 이거 최첨단 수동 뽑기. 자, 여러분, 이 구독자 이벤트 그동안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진짜 놀랬어요. 나는 이럴 줄 몰랐지. 난 한 50명이나 응모할 줄 알았지. 이게 지금 A만 지금 400몇 분이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썰어가지고 지금 최첨단 수동 뽑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왜? 400몇 분이 아니야. 그럼. 다 더해가지고 378. 아, 그래? 자, AB 더해서 378분이래요. 아, 걷어낸 그게 있구나. 제 댓글을 잘못 쓰신 분, 규격에 안 맞게 쓰신 분들은 제가 좀 걷어내갖고 그렇게 됐나 보다. 자, 오늘 이거를 뽑아주실 분은 원래 그, 저기, 이 마이티셀 그 담당자가 오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저 아까 그, 저 뭐야, 제가 이 주말에 올릴 것 같지만 저 투싼을 작업하신 요즘 차 만들기 작업하신 우리 구독자분, 평택에서 오신 구독자분께서 브이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평택에서 오신 구독자분께서 직접 뽑아주실 겁니다. 자, 이 당첨자를 한번 뽑고요. 당첨자가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아니거나 혹은 못 오실 때를 대비해서 예비 당첨자를 한 분 더 뽑을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자막도 안 달 거예요. 어떤 편집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올릴 거예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하나 뽑아주시죠. 여기서 사장님께 나오면 제일 대박인데. 공정성도 위하기에서 다시 한번 잘 섞으시고. 네, 섞으시고 눈 감으시고. 예, 눈 감고. 자, 뽑겠습니다. 야, 이거 되면 60만 원이 넘는 건데. 자, 누구실까요? 자, 오, 보조 배터리 당첨자분 나왔습니다. 이거 왜 초점이 안 맞냐? 아이디가 사람님이에요? 응? 자, 차종은 아반떼 MD. 유튜브 닉네임 사람님. 이메일 여기 보이는 대로 제가 당첨되신 분한테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다 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올에이성@한메일.net. 자, 우리 초점이 아주 핸드폰 이거 아주 그냥 초점이 안 맞네. 자, 우리 더뉴 아반떼 MD를 신청해주신 사람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자, 그리고 자기야, 이거 보관해줘요. 본 당첨자 거기다 어떻게 볼펜으로 체크해주든지. 3순위까지 뽑으라고? 학위사?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자기야, 이걸로 1, 2, 3을 적어줘. 요거. 1, 2, 3을 적어줘. 자, 무편집으로 갈 거니까 바로 다음 예비 당첨자 한 분을 뽑겠습니다. 이건 진짜 되면 몇십만 원이라 뽑히면 대박인데. 뽑겠습니다. 예. 하나만. 자, YF 소나타를 타시는 서리님. 서리님이 ASD100에 네이버. 자, 우리 서리님께서 예비 당첨자로 뽑히셨습니다. YF 소나타를 타시는. 자, 자기가 이거 순번 2 적어주세요. 자, 혹시 몰라요. 이벤트가 실패하는 걸 방지해서 1, 2번이 다 실패했을 때 3번 분한테 기회 갑니다. 한 번 더 뽑아주세요. 뽑겠습니다. 이게 최첨단 수동 뽑기 2번만 할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뒤집어, 뒤집어. 자, 소렌토를 타시는 조사모님. 조사모님이 3번, 대기순번. 대기 예비 2번이라고 해야 되지. 조사모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1번 당첨자분부터 순서대로 연락을 드릴게요. 해서 연락이 돼서 저랑 일정을 잡으셔야 되고, 일정 잡아서 오시는 분은 장착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A 다 버려. 이거를 어디다 버리냐? 제 손에 지금 B를 들고 있어요. B도 이거 블랙박스 20만 원 넘어요, 여러분. 자, A를 다 버려. 예, 버려. 자, 최첨단 수동 뽑기. B는 A보다는 좀 응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좀 확률이 B는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뽑아주시죠. B 메인 당첨자입니다. 이분은 연락되시면 100% 달아드리는 거예요. 뽑을게요. 네. 자, 잘 보여드릴게요. K5를 타시는 S 비카프리오님, 비카프리오? 네. S 비카프리오님이 블랙박스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자기 여기 1번 적어주세요. B1번. 자, 블랙박스 예비 당첨자 한번 뽑을게요.
빈종인데? 자, 여러분. 빈종이에요. 자, 인쇄가 잘, 이거는 빈칸이네요, 빈칸. 다시. 자, 산타페 DM을 타시는 TV 퍼플님. TV 퍼플님이 블랙박스 2번 당첨자가 되셨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예비 당첨자 한 번만 더 뽑을게요. 자, B 상품. 이것도 또 빈종. 또 빈종이네. 죄송합니다. 저기요. 이거 이렇게 이게 행사 진행 방해식이 있어요? 자, 최첨단 수동이라 최첨단이라 오류도 많아요. 원래 여러분 첨단 기술이 이게 오류가 많은 거야. 자, 뽑아주시죠. 이분이야말로 블랙박스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카렌스2 앙트레님 블랙박스 1, 2번 연락이 안 되시면 이분한테 연락 갑니다. 자, 3번 이거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추첨은 마감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다 연락을 드려서 저랑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3월 달에 자,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3월 달에 이벤트가 또 갑니다. 마이티셀에서 저한테 한 번 더 협찬을 해주기로 했어요. 마이티셀에서. 이번에는 여러분 에어컨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냄새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 이제 저희가 애프터블로우라는 제품도 판매하는데 시중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애프터블로우를 하나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고, 그거는 최첨단 수동 뽑기 안 할래요. 아, 힘들어. 그거는 포튜브라고 공정성이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있다더라고. 거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중순 지남 이벤트가 또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티셀 담당자 있어요. 지난번에 그 영상에 출연했던 그 친구가 자기 자비로 블랙박스를 한 개 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스킷 K1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 들어오면 제가 동시에 다시 공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사장님께 나왔어요. 대박인데 영상이. 그러게 말이야. 진짜 개그 중에 개그. 아니,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공정성을 제가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오신 구독자분이 뽑았는데 자기께 나오면 제가 자비로 하나를 더 사서 한 분을 더 뽑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 왜냐하면 오신 분이 당첨됐다 그러면 이게 다들 그럴 거 아니야. 주작이네 뭐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돈 굳었네. 자, 여러분, 그리고 3월 달까지 이제 마이티셀에서 협찬을 이제 준 거를 가지고 다 하고요.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섬주공방이 아마 제 자비를 이용해서 매달 모델은 매달 달라지겠지만 한 분씩 블랙박스를 추첨해서 제가 자비로 달아드리려고 해요. 그런 이벤트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아마 4월부터 시작이 되실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막도 편집도 없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그 아이디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연락가면 바로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 되시고요. 썸즈공방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